2011 체육인의 밤 행사가 12월 28일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. 한 해 동안 체육으로 남양주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와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았습니다. 연간 활동 영상 상영과 더불어 청소년 뮤지컬단, 남양주 시립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각각 펼쳐졌습니다. 이어서 각 부문별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가 있었습니다. 남양주 진건과 금곡, 와부고등학교 체육특기자와 장애인 체육인들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습니다. 이날 이 자리에는 체육회장을 비롯해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. 기념식에 이어진 저녁 만찬에는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는 가운데 참석자들의 정담이 오갔습니다. 한 해 동안 주요 경기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다해온 지도자와 체육회 관계자 모두에게 한 해를 마무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쾌TV 조근입니다.